이 꿀잠이라는 데는 참 보람된 곳입니다. 더 익산, 춘천, 광주, 부산, 대구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와서 잠자고 쉬던 쉼터였습니다. 시골에서 어느 회사들은 본사가 서울이거든요. 노동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처음엔 본사에 와서 강의를 하든지 논의를 하든지 하는 분들의 잠자리가 바로 꿀잠이었습니다. 꿀잠에 다녀간 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? 수없이 많습니다. 이런 보금자리를 재개발하는 이름으로 없애버린다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저희는요, 2009년 용산 남일산 참사 이걸 눈으로 지켜봤습니다. 그 재개발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한지 1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. 아니, 우리 노동자들은 그렇게 몰아세우려고요?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이거 재개발이 꼭 해야 된다면 이만한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않겠습니까?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? 그냥 나가라? 용납할 수 없습니다.